달콤한 음식은 식욕을 자극합니다. 달콤한 디저트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죠. 단순히 식사 후 후식으로 나오던 디저트가 최근 들어 대중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눈호강, 입호강할 수 있는 디저트의 신세계,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여러분, 소확행 다들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데요, 이 충주 지역에 소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떠오르는 디저트가 있다고 합니다. 아, 벌써부터 생각하니 맛있겠다.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충주에 맛의 신세계를 연 디저트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디저트 카페답게 싱그럽고 깔끔한 느낌의 분위기였습니다. 제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곳에 네. 정말 그 핫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집은 홍콩 와플과 수플레 등 눈호강과 입호강을 할 수 있는 디저트 집입니다. 눈호강에 입호강까지 할 수 있다니 기대가 됩니다. 이곳은 개업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SNS를 통해 입소문이 단단히 난 곳이라는데요. 달달한 맛을 찾아 이곳을 찾은 손님들 대부분이 비주얼에 한번 놀라고 그 맛에 두 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딱딱하지 않고 빵은 촉촉하고요. 생크림도 많이 달지 않고 과일이랑 먹으니까 좀 개운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느끼하지 않고요. 친구랑 밥 먹고 그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간단하고 먹을 수 있는 거여서 저희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이 오게 된다는 디저트, 바로 홍콩 와플입니다. 반죽을 기계로 구워내 생크림을 휘핑해서 올린 후 갖가지 계절 과일들로 장식을 하고요. 거기에 설탕 뿌린 바나나를 살짝 굽는 브릴레 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를 솔솔솔 뿌려준 후 로즈마리 한 잎으로 활용 점점! 디저트계의 혁명 홍콩 와플 완성입니다! 달달함을 원하는 분들이요! 오세요! 보는 것만으로 달달함이 입속에 전해집니다. 서구 쪽에서 먹던 와플이 홍콩식으로 넘어가면서 레시피나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홍콩 와플의 특징 같은 경우는 겉은 바삭한데 안은 되게 쫄깃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감이 상당히 독특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많이 찾는 그런 디저트입니다. 이번에는 수플레도 만나봅니다. 전기 그릴 위에 달걀과 밀가루를 조합한 반죽을 올려 구워주고요. 적당히 구워진 팬케이크 위에 블루베리 청과 블루베리를 올려줍니다. 그 위에 또다시 팬케이크를 얹은 후 생크림을 흠뻑 뿌려주고 블루베리로 토핑하면 디저트 신세계 수플레 완성입니다. 이건 예술작품 아닌가요? 이 집에서는 커피 또한 달달한 생크림 듬뿍 얹은 아인슈페너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색감도 예쁘고요. 네. 아니, 이름이 지금 다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요거는 이제 수플레고요. 이게 수플레. 네, 요게 홍콩 와플이고 이게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아인슈페너고요. 그럼 일단 안에 한번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수플레를 라이프로 잘라봤는데요. 오. 안에 잼이 들어있네요. 저희가 블루베리 청을 밑단에 깔고 예. 그 위에 이제 생가루를 얹고 그 다음에 다시 수플레를 더 넣은 거예요. 아, 우와, 여기 블루베리. 네, 맞습니다. 어우, 입안이 황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쉼쉼해가지고. 네. 와. 뭔가 그 달콤함이 쫙 퍼지네요. 이래서 디저트 하는 거구나. 달달함이 입안에서 녹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와,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요건 어떻게 먹어요? 아, 요 바나나가 브릴레 처리를 한 거라서 너무 달기 때문에 바나나를 먼저 드시면 와플의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아~ 그래서 와플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익기하심으로 브릴레 네. 처리한 바나나를 드시면 여기 됩니다. 지금 바나나가 있는데 네. 요 바나나는 네. 좀 달기 때문에 네. 요걸 어느 정도 드신 다음에 요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죠? 눈호강에 이어 입도 과연 호강이 될지 맛을 봤는데요. 띠용!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황홀한 맛이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이렇게 네.
세 가지를 먹어봤는데도 네네. 정말 다 조화롭게 먹을 수가 있네요. 이게 달콤하면서도 느끼하지 않는 맛. 네. 그리고 이 커피도 네. 진짜 맛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맛을 냈는지 너무나 궁금해요. 국내에서 이제 가르쳐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예, 해외 쪽에서 예,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달 정도를 계속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를 반복을 했다가 저희한테 맞는 레시피를 찾은 거예요. 아, 이런 네.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떠오르는 샛별 같은 디저트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지금까지 홍콩 와플과 수플레가 있는 디저트 카페였습니다. 맛의 신세계를 찾아 충주의 또 다른 디저트 카페를 찾아갔는데요. 모던하고 심플한 분위기의 이 카페 역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네. 이곳에서도 맛 좋은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이색 마카롱과 예쁜 디저트들을 판매하는 카페입니다. 아, 이곳은 마카롱이군요. 그렇습니다. 디저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마카롱. 마카롱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 디저트인데요. 이곳의 마카롱은 그냥 마카롱이 아닌 각종 캐릭터 모양으로 솜씨를 뽑는 이색 마카롱이랍니다. 이곳의 마카롱이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소문난 덕에 외국인들까지 이곳을 찾아 마카롱 산미경에 빠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여기 생긴 지는 꽤 됐는데 항상 1시부터 문 열면 바로 떨어져서 못 왔었는데 이번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They're really creamy. I've never had such rich macaron flavors. Usually they can be like a little dry, whereas here they have, they're quite filling. A lot of good flavors and interesting flavors like There are sweet, there are some salty options, so very unique. 마카롱은 어떻게 만들까요? 계란 흰자를 이용해 우선 머랭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몬드 가루와 설탕 가루인 분당, 식용 색소를 넣고 마카로나즈 작업을 하는데요. 손이 일반 마카롱을 짜는 것보다 거의 두 배, 세 배 시간이 더 걸려요. 네, 모양을 내려면은 반죽 또 많이 나눠야 되고 많이 짜야 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배워서 네, 그거를 좀 잘 마카롱이랑 잘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예쁘게 짠 마카롱 꼬끄 위에 설탕가루 장식을 하고 오븐에 구우면 되는데요. 15분 정도가 지나면 마카롱에 들어갈 꼬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된 꼬끄를 이용해 다양한 마카롱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와, 이것은 마카롱인가 예술작품인가 비주얼의 끝판왕! 혼자 보기 아까운 마카롱의 신세계랍니다. 예술작품 아닌가요? 아니, 정말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그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파이 모양. 이게 그러면 지금 다 맛이 다 다른 거죠? 네, 전부 맛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조금 독특하게 아, 나오는 예. 마카롱이 요 햄치즈 아, 토스트 마카롱이에요. 우와, 진짜 대박! 햄치즈 토스트! 토스트 모양. 네. 해가지고 치즈 들어있어요. 디테일! 야, 이거 치즈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진짜 치즈예요? 네, 치즈하고 햄 들어가 있어요. 진짜 햄이랑 진짜 치즈예요? 과연 맛은 어떨지 정말 정말 궁금했는데요. 그 가운데 사각형 맛이 드시는데 진짜 치즈 맛이 나요. 그리고 햄 맛도 나고 마카롱의 그 단맛 있잖아요. 그리고 치즈 크림 치즈 같은 느낌. 그 확 들어오는데 이걸로 진짜 한 끼 대용으로 토스트 먹는 느낌입니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달달함이 몸에 들어와 마음도 즐겁고 왜 마카롱 마카롱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카롱의 세계로구나. 와, 여러분 저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 마카롱 모양은 낼 수 있는데 그 모양대로 맛을 내기는 힘들거든요. 햄버거는 햄버거 맛 그리고 또 햄치즈 토스트는 햄치즈 토스트 맛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색 마카롱 드시러 충주로 오세요.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중요한 시대. 입이 행복해지면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달달한 디저트 한 입으로 오늘 하루 작지만 큰 행복을 얻어보세요.